지붕 뚫고 거침없는 인기 고공행진을 했던 시트콤의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핵폭탄을 떨어뜨릴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그 뜨거웠던 제작 보고의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지난 목요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하이킥 시리즈의 명성만큼이나 취재 열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의 포토타임으로 시작됐는데요. 데뷔 후 첫 시트콤에 도전한 안내상 윤유선 씨가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고 하고요. 그의 동생들인 허당윤기, 윤계상, 사지석 씨도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더욱 바쁘게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모습을 드러낸 박하선 씨와 최고의 기대주죠. 크리스타! 그리고 선택받은 신인 여배우들까지 기대 속에서 힘찬 각오를 다졌는데요. 시트콤계의 거장 김병욱 사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설 하이킥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업실, 청년실업 불안한 미래까지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회자들이 꿈꾸는 특별한 반전 스토리라는데요.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그 주인공들과의 첫 만남 바로 만나보시죠. 시트콤의 전설이죠. 거침없이 하이킥 짧은 다리 연습팀을 모셨습니다. 다른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존에 있던 시트콤이라 일단은 청춘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네네. 이전 작품들에는 왜 순재 선생님도 계시고 윗세대 어르신들 계셨는데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네. 뭔가 애환 학문의 거 의사가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예, 예, 예. 정말 그 찢어지는 아픔들을 네.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영욱 씨. 아 예. 아니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첫 촬영을 어제 드디어 네네. 했습니다. 네, 아, 어떠세요 소감이? 첫날은 새벽 4시에 스탠바이 했다가 새벽 6시에 집에 그냥 돌아갔고요. 못 찍고. 고영욱 씨랑 저랑 다 까메오처럼 나옵니다. 까메오 쓰지 마세요. 저희가 까메오 쓸 분량 있으면 저희 주세요. 네. 자, 이때 의외의 까메오 등장 누굴까요? 이 엉망인 노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발. 알고 보면 봐야 더 재밌는 하이킥 캐릭터 분석! 안내상 씨하고 윤유선 씨가 지금 부부로 나오시네요. 시트콤에서 아주 다혈질 캐릭터를 맡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빗센 부인과 자존심만 센 남, 다혈질 부부의 거친 이야기들이 기대되는데요. 윤유선 씨가 많이 건드려요. 많이 건드려요? 예, 저는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서 네. 욱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한없이 괜찮아. 남편을 아주 우습게 알고 막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데요? 아, 사실 그렇지. 하나도 어색한 게 없어. 그렇죠. 윤유선 씨가 소리를 질러도 너무 이쁘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내분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보고 보는 거지. 윤유선 씨는 윤유선 선배님의 동생 역할을 맡은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훈남 한의사에서 이번엔 해맑은 얼굴로 할 말 다하는 마음만 착한 보건소 의사 역을 맡았는데요. 의사 가운 참 잘 어울리죠? 아이고 기사를 보니까 의사 전문 배우라고. 네. 루안다. 루안다인가요? 의사로서 이제 그런 구호 활동이나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게 꿈이 약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르완다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배우셨겠네요. 이모도켓 레디아해? 이모도켓 레디아해? 배우셨네요. 이 작품에서 서지석 씨의 캐릭터가 제일 너무나 재밌고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윤유선 선배님과 윤계상 선배님의 동생 역할을 맡은 체육교사 역을 맡은 서지석입니다. 실제는 제가 굉장히 젠틀하고요. 네. 아무래도 연기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좀 다혈질적으로 변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는 단순 무식 열혈 체육 선생님 역의 서지석 씨. 저는 국어 교사 역할을 맡은 박하선입니다. 네. 아, 이 박하선 씨는 고영욱 씨하고 연인 관계로 나온다고 그렇죠. 말이죠. 네.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사귀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에. 어림을 위해서. 그런데 그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이번 작품을 위해서 이 정재용 씨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 시즌 그렇죠. 출연을 결정한 게 아닌가. 예능 대세. 이제는 뭘 해도 되는 정재용 씨죠. 그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정재영 씨도 같이 그냥 사석에서 한번 뵀어요. 네. 감독님이 보시더니 정재영은 쓸데가 없다고. 정재영 보고 있나? CF 몇 개 들어왔다고 너무 잡복하지 말고. 정말 이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짜증나도. 예.
TGIF에서 많이 뵀던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주현입니다. 청량음료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얼굴을 널리 알렸죠. 기억나시나요? 괜찮고 조금은 엉뚱한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현 씨는 이 겨드랑이에서 청량음료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상큼하십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거 아니, 그거 아니구나. 나오네요. 저는 아직 다들 서먹한 것 같아가지고 네. 주연 이현우 웃음 한번 발사해 주시죠. 네. 청량음료 나올 것 같아요. 슈아 박지선 씨도 네. 저는 이 줄리엔 강과의 러브라이 아직까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포인트에 이 오빠가 나한테 반하는 건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얘기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트는 돼 있는데 네. 나머지 분 중에 이분과 한번 파트너를 해보고 싶다. 싱그러운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어, 싱그러운 분이요? 봐요. 허릇허릇 한 분. 어떤 분? 러브라인 되게 싱그러운 분이요. 재민이 다음으로 좋아했어요. 네. 아이 한번 변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 아 좋았어! 9월 19일 날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 이제 방영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파이팅! 파이팅! 꼭 본방 사수하세요.